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언제나 아쉽고 다가올 미래는 언제나 두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서 있다 보니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 가이드의 존재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28장까지 있어요. 그맨 마지막 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분명하신 약속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첫 번째 제목, 어떤 약속인가? 여러분,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내팽겨 쳐주고, 그야말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고, 3년 공생애 후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떠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소중한 약속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주고 가신 겁니다. 주님의 오심도 임마누엘이고 주님이 떠나시면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평탄하고 형통할 때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항상 평탄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는 길에 좋은 일만 만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그 집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술 받으실 때 병원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군에 갈때 입대하기 직전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저에게 큰 힘이 됐던 말씀이어서 저도 그 말씀을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집사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첫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술받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으신 그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었는가 봐요. 수술받기 직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수술한 이후에도 그대로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 받으시는데 마음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고 수술 후에 또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은 내 인생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유효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만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키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끝날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효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래요. 물론 약속 가운데 펑크나는 약속도 많아요. 사람들의 약속은 얼마나 펑크를 잘 냅니까? 연약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서 또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하겠다고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평생 해로하겠다고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결혼식에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불과 몇 년 살지 않아 가지고 헤어져서 이혼하는 그런 우리 부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약속이며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도 변함이 없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말씀을 옛 약속이라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주신 말씀을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 약속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누가 주시는 약속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누가 주신 약속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한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동행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우리 인생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주시는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세요.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사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주시는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뭐, 얼찐 읽으니까, 얼찐 들어봤을 땐 무슨 느낌이 별로 안 오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계 가운데서 조그만한 나라예요. 예? 한반도가 작습니다. 그나마도 허리가 잘려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동안 누리는 권세인데도 대통령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세는 훨씬 더 대단하겠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권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이 땅의 권세만 가지신 거 아니에요. 저 하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땅의 권세도 위임하시고 하늘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난할 때도 실패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에 임박하여 생명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순간에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동행의 약속은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이 약속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믿겨지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야,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동행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었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요셉을 다스리는 바로 그 집주인 보디발도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은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다는 것.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참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에까지도 주님께서 당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여 문 백성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그 일을 할수 없지요. 너희는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의 분부한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 그럴 때 주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주의 분부하신 여러분 최후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걸 신학적으로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지자를 쓰지 않아요. 땅 위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를 지자를 쓰고 윗상자를 씁니다. 위에 이르는 명령.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명하신 바가 참 많은데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지상과제잖아요. 그처럼 지상명령은 최고로 중요한 명령.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전도의 명령이며 선교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 여러분 전도하여 영혼 건져내는 일에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최고 명령을 지키는 일이고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듣는 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 선교하는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영국이 그러했고 독일이 그러했으며 미국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 한국이 그러합니다. 지난 주간에 발표한 뉴스를 봤더니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수가 2만 1,200명이 좀 넘더라고요. 2만 명이 넘어가는 많은 선교사를 우리 민족이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년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잘 살 수 있는 뭐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만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5천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복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비결이고 상급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늘 소개하고 있는 우리 황성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5세 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일은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인 것을 알고 남은 3개월이라도 상 받을 거리를 좀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150만 원을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65세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올해가 이제 87세가 됩니다. 22년을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선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보건대 이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눈치가 빠른 분 같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눈치를 잘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눈치 빠른 사람 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동행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